아 씨발 일당에 본 피하식들이 분명해져. 알고 보니까 내랑 친했던 애들도 내가 실패한 걸 집안 애들도 졸라 많아. 아 내가 망했는 걸 가지고 즐기고 있고 저들끼리 수근거려 들려 주변에서 관심 당하고 혹시나 주변 남친 여친 있던 사람들 또는 친구 떠나가거든 나 씨발 어 멋지게 한 복수해주라고 어 뭐 복수하는 방이 뭐라고 합격하라고 결과로 보여주라고 나를 버리고 간 그 새끼 그년보다 더 나은 여친, 더 나은 남친 만나가지고 정말로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고. 그게 복수하는 거 아시겠습니까? 왜냐하면 내가 유일하게 그 무시당한 걸 복수하는 방법은 성공하는 밖에 없는 거야. 내 고통은 어떤 것도 당하고 견디겠는데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와이프,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못 참습니다. 이거는.